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오늘은 통밀 바게트빵을 만들었습니다. 소금과 통밀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살찌를 염려가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다든지 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맛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났고 담백한 맛이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아이들과 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아이들과 함께 이 통밀 바게트빵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시간도 빨리 갈 것 같고 좋은 추억도 만들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바게트빵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150g을 채 칠게요. 그리고 이스트 2g을 한쪽에 이렇게 넣고 소금도 2g을 차수조로 이 정도 되면 한 2g 되거든요. 반대편에 이렇게 놓을게요. 소금하고 이스트가 직접적으로 섞이면 잘 부풀질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통밀로 코팅을 먼저 해준 다음에 물 20g에 꿀 20g을 이렇게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먼저 넣고 쓴 다음에 우유 80g을 반죽을 해볼게요. 손으로 반죽을 해줄게요. 수제비 반죽 해봤셨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랩으로 씌워줄게요. 이렇게 씌워두고 보통 1시간 정도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집의 온도에 따라 1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따뜻하면 30분만 돼도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상태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푸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부풀었죠? 이렇게 바람을 빼줄게요. 에어프라이어기에 구울 거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볼게요. 가 만들어졌어요. 얘를 칼집을 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밀가루를 뿌려주면 되거든요. 또 1시간 동안 발효해 줄게요. 여기에 비닐을 덮어서 위로 쭉 부풀어 오르면 그때 구울 거거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아까 칼집을 낸 곳이 이렇게 막 벌어졌네요. 에어프라이어기에 180도에서 10분, 160도에서 10분 이렇게 구워주면 아주 잘 구워지더라고요.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볼게요. 이 양으로 하면 한 번 할 게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한 이 양만큼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여러 번 해먹었는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잘 구워졌습니다. 바게트빵이 구워졌어요.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식으면 또 썰어볼게요.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 구워졌어요. 제가 이걸 먹으면 좋은 게 흰 밀가루가 아니고 통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살찔 염려도 없고 그리고 정말 설탕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해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정말 맛있거든요. 보통 여기에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기잼을 여기에다 발라도 너무 맛있을 텐데 저는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버터도 발라 먹고 크림치즈도 발라서 먹는데 버터도 좋고 크림치즈도 너무 좋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를 발라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이하죠? 마요네즈 발라서 먹으면. 저는 식빵에도 마요네즈 잘 발라서 먹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첨가물도 별로 없고 그냥 통밀에다가 소금만 넣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끔 통밀 바게트빵을 잘 해먹는답니다.